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여기는 제주도고요. 제주도 연동이라는 곳인데 떡볶이방 몇 군데 가봤지만 너무 진짜 찍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한 편이라도 좀 건져 가보려고 왔습니다. 도라이 떡볶이방이고요. 숙소 가다가 발견해서 한번 들어와 본 곳인데 들어가 보죠. 안으로. 다 인형이다 여기는. 완전 옛날 세팅인데? 기계는 다 스마일토이고요. 진짜 할 거 없다. 향수 인형 이거 조금씩 한번 해볼게요. 옛날 기억도 좀 살려보고. 자, 요 피카츄 먼저 한번 해봅시다. 요거는 잉어킹 타고 있는 그 일본 정품 인형하고 거의 흡사한 인형인데 힘 테스트도 안 했어요. 그냥 바꿔서 오랜만에 천원 한번 해봅시다. 이게 스마일토이로 잡기 어려운 인형이거든요. 그나마 여긴 드는 힘이 좀 있네. 요쯤에서 놓는 거 보면 기본 세팅값보다는 약간 아래입니다. 이게 되나? 일본 정품 인형 같은데 이거는? 맞는데? 이게 왜 뜬금없이 여기 있지? 얘는 조금씩 끌어당기면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아이고. 약간 전체가 들리면 안 되는데 뒤집기는 안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지. 됐다 이거. 오케이. 이거 일본 정품 피카츄거든요. 이거 택 보이시죠? 이게 뜬금없이 여기 얘도 정품인데 샤미드. 요건 일단 치고 빠집시다. 네. 요거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. 나올 수 있는 각이 없어요. 힘은 괜찮으니까 1,000원만 넣어볼게요. 한 두 군데 앞서 갔던 곳에 비하면 굉장히 패자 수준의 힘이긴 하네요. 놓는 범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들었고. 오, 나이샷. 여기서 안 놓는다는 것은 기본 좌표는 그냥 기본 세팅값하고 똑같은. 일단은 4,000원에 두 마리 나쁘지 않습니다. 각 나왔으니까. 근데 이게 많이 뽑아도 문제거든요. 제주도이기 때문에 짐이 해외나 똑같아요. 얘 갑자기 못 들어. 1,000원만 더 해보고 못 들면 이것도 치고 빠질게요. 어디 딱 끼일 각은 아닌데 지금 꼬리가 없잖아. 그렇지. 딱 1,000원만 더. 나 또 괜히 빼내가지고. 안 돼. 오케이. 그만해야겠다, 이거. 제주도에서 이득 한번 보고 가보죠. 진짜 초심으로 돌아간 인형 뽑기이네요. 여기는 놓는 범위에 좀 가깝긴 한데 뭐 힘은 준수한 것 같습니다. 잘못 잡았는데도 이 정도 끌고 간 거 보면.
범위만 좀 잘 피해서 잡으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탑이 지금 뭐 괜찮아서. 야, 이번에 나오자. 오케이. 아, 근데 너무 박혀 있다. 옆라인 공략 해보겠습니다. 살짝 들어서 뒤집기로. 오케이. 아, 요거는 솔직히 지금 위치는 끌당이 더 좋긴 한데요. 인형 특성상 얘는 지렛대 형식으로 좀 잘 들어질 확률이 높아요. 어? 그냥 해도 되겠는데? 잠시만요. 어이! 아이고, 시간이 없다. 일단 끌당으로. 엄마? 징하네. 저 옆라인에 있는 파란 색깔 먼저 해볼게요. 1타 2피 한번 노려보자. 나이스 샷! 예상대로입니다. 지금 이제 각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살짝 들어서. 오케이. 얘도 지렛대로 뒤집기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. 확신은 안 서긴 하는데. 아, 이렇게 전체 드리면 안 되죠. 남은 거 2,000원 그냥 다들 그냥 만원 넣을걸. 얘가 안 되면 요 빨간 거. 여기 이쪽은 바로 놓는 범이에요, 지금. 아, 고민 때리네. 뭐 하지? 확률적으로 얘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데. 그냥 하던 거 일단 해보고. 얘가 지금 돼지 인형인데 몸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늘어가지고. 1,000원짜리 하나 있다. 너무 아래 잡으면 안 될 것 같아. 그냥 빠져버리네. 나왔다 이거. 나이스 샷. 자, 일단 12,000원에 인형 4개?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딱 한 10,000원 정도만 더 해볼게요. 일단은 이쪽 라인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. 탑이 좋지 않거나 요 정도 힘이면 사실 들기 힘든. 이게 뭐야 이거? 진배 인형도 있어? 가품인가? 처음 보네 이건. 어쨌든 들긴 어려울 것 같아요. 완전 땡글땡글 해가지고. 자, 옆라인 뚜꾸리 한번 해보죠. 저 인형 오랜만에 보네. 이 포켓몬은 약간 한 2년 전쯤에 멈춰있는 것 같아, 느낌이. 아, 이 이브이 꼬리 걸린다, 이거. 에헤이. 쟤만 아니면 딱 머리 쪽만 들으면 잘하면 뒤집기 될 것 같은데. 이게 지금 여길 잡아버리면 얘가 전체가 들리니까. 이렇게 한번 놓친단 말이죠. 반만 들어서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. 오, 꽉 꼈나? 랜덤인가? 일단 나이스. 어, 이건 요즘 좀 귀한 인형 아닌가? 보기 힘들어가지고. 안에도 있네. 라플라스? 근데 되게 애매하게 막 파놓으시긴 했다. 파묻어서. 이거 촬영 그냥 끝나고 비방용으로 하려고 했는데, 인형이 생각보다 가볍네요. 이거 정품인가봐요. 무게작이 전혀 안 돼 있는데? 얘로 탑 하나 여기 막고 갖다 놨습니다, 지금. 아, 야, 이거 박히면 안 된다, 이거. 아.
징그레 인형 처음 봐요. 어메, 아 저 탑 하나 더 받고 할 걸. 이거 와리도 안 될 텐데. 이게 한 손이라 지금. 최대한 뒤에서 살짝 들어서 밀어. 굉장히 잘 들리죠? 아 지금 아 여기 뭐 갖고 갈 것만 있었어도 이거 밀어내면 되긴 하는데 다른 인형 잡아가지고 아따 큰일났네. 아 아! 잠시만요, 돈 좀 바꿔볼게요. 아, 이거 촬영 안 될 것 같은데, 뽑는 것만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? 와리를 쳐야 될 것 같은데, 카메라 때문에 와리를 칠 수가 없네. 이렇게 또 방송각을 만들어버리죠. 촬영 딱 끝내자마자 1,000원 넣고, 누르기로 나와버리네, 이런. 어쨌든 나오긴 했는데, 아, 마지막 자세에서, 팔로 누르기로 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. 저는 기분 좋긴 한데 영상에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. 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아, 더 이상 뽑을 각도 안 나오고 이제 숙소 돌아가서 자야 될 시간이라서 오랜만에 인형 요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. 예전 초창기 방송할 때 느낌이 나네요. 제주도에서 뽑기를 한번 해봤고요. 진짜 뽑기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찾아서 가봤는데 거의 대부분 뭐 이런 식이거나 이런 식인데도 심지어 네 뭐 잡기 거의 어려운 그 좀 쓰기 싫은 말로 주작이 조금 많습니다. 심한 데도 있고 몇 군데 가보진 않았지만 몇 군데밖에 없어요 샵들이. 그래서 제주도는 이 영상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여기까지 할게요.